목검을 든 검도 선수와 은간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저 같은 경우 평소 UFC의 굉장한 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만큼 궁금해져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은간우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평균 체중 130kg, 윙스팬이 2m 10cm가 넘는 전 UFC 챔피언입니다. 일단 피지컬에서 나오는 빠따가 엄청나기 때문에 현 헤비급 챔피언인 존 존스가 은간우를 피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험한 선수죠. 그리고 검도 선수는 국내 최고 레벨의 조진용 선수 정도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에 앞서 목검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검도를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목검 뭐 그거 진검도 아니고 별로 안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검도에서 쓰고 있는 죽도는 목검의 위험함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검도 후구는 지금보다도 꽤나 튼튼한 편이었지만 목검으로 대련을 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갔기 때문이죠. 이는 목검에 탄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대에게 닿는 표면적이 나무, 배트 등에 비해서 엄청나게 좁기 때문에 충격량은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에도 시대의 머리 타격의 충격이 호구를 뚫고 들어와 사망을 하는 사례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매우 위험한 목검이라는 무기가 은간우에게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은간우의 근육은 매우 단단하지만 아마도 두개골이나 목 부분은 단련할 수 없기 때문에 찌름 공격이나 머리 공격이 유효하겠죠. 단순히 근육에 데미지를 줘서는 멈추기 힘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검도 선수에게 불리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검도가 예의에 무도라는 점입니다. 은간우는 다운된 상대를 가차없이 파운딩으로 찍어버리는 게 거의 매 경기 나올 정도로 잔인합니다. 반대로 검도에서는 사해라고 해서 산뜻하게 상대를 타격하는데 이는 검의 특성상 상대를 제압하는데 힘을 주어 끝까지 벨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초보자들의 칼이 맞았을 때 더 아픈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검은 검이 아닌 둔기에 가깝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도끼칼로 끝까지 눌러서 충격을 몸 안으로 우겨넣어야 합니다. 검도 선수의 타격이 매우 강력하더라도 주저없이 상대를 죽일 만큼 꾹 눌러서 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는 점이죠. 아니... 많은 격투기와 죽도로 싸워본 경험으로 예상해보자면 아마도 은간우는 머리를 가리고 테이크다운을 하러 달려들 것입니다. 아무리 타격에 강한 은간우라고 해도 자신보다 리치가 긴 목검을 든 상대와 멀리서 타격전을 펼칠 이유는 없을 테니까. 물론 은간우가 뛰어난 레슬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섣불리 킥이나 펀치를 냈다간 그대로 목검으로 내리쳐 뼈라도 맞게 되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다면 검도 선수는 자신을 향해 머리를 가리고 달려오는 은간우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검을 내렸다가 목을 찔러버릴 수 있습니다. 찌름 공격은 매우 강력하지만 살짝만 빗나가도 검을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소 리스크가 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를 치는 척 허리를 타격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격투가들에게 통했던 기술로 가장 약점인 머리를 공격하는 척 검을 들면 무조건 머리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빈틈을 타 허리를 때릴 수 있지만 탈 인간 은간우의 근육이 몇 번 정도는 지켜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투기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공격에는 셋업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몸쪽을 계속해서 노리면 가드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막을 수밖에 없는 은간우의 입장에선 허리가 비게 되고 목검으로 허리를 공략하면서 빠질 수만 있다면 분명히 손이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애초부터 머리가 아닌 팔꿈치 뼈를 노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다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리를 들어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전략들은 은간으로부터 도망 다닐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검도장 정도의 크기라면 괜찮겠지만 사각이나 옥타곤에선 비교적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물론 옥타곤에서도 아웃파이팅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스텝이 좋은 검도 선수가 마음먹고 아웃파이팅을 하는 것도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은간우의 압박감에 쉽게 몰려 거리를 잃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 검도 선수가 살상용으로 목검을 쓰는 연습을 최소 한 달 정도 한다면 검도 선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도 선수들의 피지컬도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무런 연습 없이 현 검도 선수가 투입된다면 검이 아닌 둔기에 가까운 목검으로는 은간우를 제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검도 선수들의 타격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데다 살상의 목적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번엔 검도 선수 한 분과 격투기 선수 한 분을 초빙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